건축주는 그 설비를 건물을 해체하거나 철거할 때 반드시 성명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함부로 철거하고 성명이 날리면은 성명은 0.1개만 몸에 들어가면은 그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노출 기준이 0.1개예요. 그래서 엄청 위험한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명은 엄청나게 우리가 옛날에 많이 썼거든. 저게 단열에 좋고 방화도 최고고 싸고 그래서 얘는 엄청 많이 썼어요. 보면 나중에 사진 보여줄게요. 이게 성면인데 백성면, 갈색면, 청색면 다 이제 발암물질이에요. 다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억나죠? 스카레, 슬레이트라나 저걸? 슬레이트 지붕. 아직도 시골 가면 저거 많이 깔려 있죠. 축사에도 많이 쓰고. 저는 군대 있을 때 저게 삼겹살 막 회식할 때 엄청 구워 먹었어요. 수고 완전 저거 진짜 발암물질이거든요. 저거 철거하다가 철거업체들 얘네는 마스크 한개 끼고 일하다가 그분들 지금 암 걸린 사람 많고 지금 성면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성면조 취급하다 날려가지고 주민들 피해 본 사람들도 많아요. 그 주민들도 이제 민간인들도 다 성면 피해 구제해 줄게끔 법이 돼 있어요. 그만큼 위험하고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왔어요. 보일러 단열재 같은 데도 많이 쓰이고 그냥 교실 복도 천장에 화장실 칸막이에 약간 흐린데 유리솜 같이 생긴 게 있잖아요. 저게 성면 제품이 들어간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방음막 설치할 때 저는 유리솜 기억나죠? 저게 단순 유리솜이 아닌 성면인 제품이 들어가 있는 게 옛날에 많이 썼던 거죠. 폐가 다 이렇게 폐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성면은 다 폐암이 발생하고 성면 조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 성면 조사 할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회사가. 그래서 성면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업체에서 저기 제거하고 제가 또 완전 무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아무나 성면 제거하다 큰일 나요. 특히 시골 집에 뭐 슬레이트 지붕 함부로 철거했다가 그 날리면 가만히 두는 게 좋지. 그 건들면은 날리잖아요. 분진 가루가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손대면 안 돼요.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작성 비치 저게 되게 좋고 이거 한번 잠시만 볼까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최근 더 문제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생활용품부터 의약품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잘 쓰면 편리하고 유용하지만 위험성을 간과하면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7년 독일의 한 제약사가 만든 수면제 탈리도마이드. 임신 초기 입덧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중적으로 처방됐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은 엄청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만 명이 넘는 기형아가 태어나고 나서야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화학약품에 대한 임상과 시판 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생긴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화학물질 사건은 구두에 뿌리는 스프레이에서 불거졌습니다. 1980년대부터 독일에서 이 스프레이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고열과 구역질, 폐에 물이 차는 증상 등을 호소한 겁니다. 제조업체는 구두 스프레이에 일부 화학 성분을 변경하고 경고 문구를 넣었지만 피해가 끊이지 않았고 독일 당국은 뒤늦게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두 사건 모두 업체와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등 대한민국을 강타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흡사합니다. 이까지는 다 이게 소비자 제품에서 발생된 이게 유해 물질인데 하물며 현장 생산 라인에서는 어떻게 써요? 저거보다 10배, 20배 독한 거거든요. 저거는 소비자 제품이 녹여서 엄청나게 검증을 까다롭게 해도 저렇게 문제가 되는데 생산 라인에서는 솔직히 엄청나게 저 20배, 200배 독한 양에 분출되고 유해 물질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예, 이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SDS 이건데요.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건강 장애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올수 있어요. 뭐 장시간 노동도 올수 있고, 뭐 소음 이런 것도 올수 있는데 지금 제일 위험하고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유해 물질이거든요. 특히 제조나 작업 공정에서 유해 물질을 안쓸 수는 없어요. 실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제품들이 석유 화학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추출되는 원재료를 쓰기 때문에 대부분 화학 물질은 제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수천 가지 수십만 가지 종이 있어요. 지금 인간이 개발해서 쓰는 제품이 그 원재료가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다 유해성을 확인한 건 아니에요. 지금 심각하게 유해성이 증명된 것만 국가가 몇 가지 정도 노출 기준을 정해놓은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화학물질이 다 안전하다는 뜻은 전혀 아닌 거죠.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업장에서 유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물질 안전 보건 자료 표시가 없으면은 저건 유령처럼 떠돌아다녀요, 이게. 도대체 누가 어떻게 취급하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가게에 간판이 있듯이 유해 물질 쓰는 곳에는 반드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표시나 저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 있어도 저걸 취급할 때 상당히 위험한데 저 자료조차 구비되지 않고 없다는 말은 정말 우리 인체에 어떻게 저것들이 흡수돼서 들어온지 과정을 전혀 알 수도 없고 원인을 분석할 수도 없고 추적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기본 중에서도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화학물질을 함유한 모든 제품이나 제재 원료를 갖다가 양도하거나 양도는 남한테 넘기는 거죠. 자기가 제조해서 넘기거나 또 제공받은 자 또는 그것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다 작성 비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작성 비치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물질 안전 보건 자료는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벤젠이 함유된 페인트를 갖다가 페인트 가게에서 사업주가 사갔으면은 우리 회사에서 뭐 도색하기 위해서 사갔으면은 그 페인트에 관련된 유해 정보 관련 자료가 사간 사람한테도 다 전달돼야 되는 거죠. 그 원청이 사가가지고 하도급한테 그 관련 자료를 갖다 넘기면은 저 그 물질에 관련된 안전 보건 자료 저걸 다 같이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무적으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양도하거나 제공하거나 취급하거나 할 항상 물질 안전 보건 자료가 작성 비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기재 사항은 그 물질의 정확한 명칭, 그다음에 함유량, 안전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건강에 유해성이 있으면 그 유해성, 또 위험성이 있으면 위험성, 그 독성에 관한 정보,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뭐 폭발 화재 시 물로 꺼야 되는지 가스 분말로 꺼야 되는지 그런 거 다 표시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실제 근로자가 노출됐을 때 응급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그 해당 물질에 맞게끔 다 기재하게 돼 있어요. 하나의 예를 이제 제가 보였는데 유해 위험 문구 해가지고 신호 해가지고 위험 뭐 또는 경고 저런 게 이제 유해 위험 문구예요. 유해 위험 문구에는 이제 종류별로 다 틀려요. 삼키면 유해한 거,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는 거,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거, 호흡기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키는 거, 그 종류에 따라서 유해 위험 문구가 다 틀리고 예방 조치 문구가 다 있어요. 또 예방, 대응, 저장, 폐기해야 될 때 관련 문구들이 다 이렇게 법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다 정해져 있어요. 이런 거는 바로 취급하는 근로자가 직접 취급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그 물질 취급할 때는 이걸 숙지하고 취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저걸 제도 숙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숙지는 그냥 무슨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세척제, 살균제, 소독제로 쓰겠지인 거지 그 소독제, 세척제, 살균제 성분이 뭔지 세정제의 성분이 뭔지에 대해서 이 취급 근로자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막 노출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완전 무장하고 복을 착용을 해야 되고 장갑을 완전히 끼야 될 제품은 그렇게 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 건지 완전 밀폐된 복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되는지 그걸 저런 게 없으면 근로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종류별로 물질 안전 뭐 프로판 산소 뭐 액체 산소, 기체 산소 다 표시하게 돼 있어요. 작성 비치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조금 실제 제가 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는 이제 구미에 있는 회사예요. 구미에서 이제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예요.
뭐 삼성에 들어갈 수도 있고 LG에 들어갈 수도 있고 휴대폰 케이스를 만든 업체고 이 근로자는 휴대폰 케이스를 기계에서 떠내면은 사출이잖아요, 그죠? 사출해서 떠내면은 그 케이스 표면에 이물질이 약간 붙을 수 있잖아요. 깨끗하게 금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물질 어떻게 제거하냐면은 세탁기 같은 드럼 세탁기 같은데 안에 이제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 그걸 플라스틱 가루가 쫙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휴대폰 케이스를 딱 넣고 그 세탁기 같은 기계를 확 돌리면은 거기서 액화 질소 가스가 나오면서 다 냉동이 된 상태에서 그게 뱅 돌면서 미세 플라스틱 가루가 그 플라스틱 금형 틀 탁탁탁 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물질들이 다 제거되고 매끈한 상태로 이제 나오는 기계예요. 그 이 근로자는 2교대로서 주야 2교대에서 그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작업실 딱 들어가면은 한 이만한 방에 그런 세탁기 같은 기계가 한 7대 8대 정도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는 하루 한 이거 문 열고 핸드폰 케이스 한 10개 정도를 넣고 기계 삥 작동시키고 또 저쪽 가서 문 열고 삥 작동시키고 가면 저쪽 하고 있겠죠. 그렇죠? 저쪽 다 되면 다시 문 열고 꺼내고 또 정리하고 다시 이쪽도 돌리고 계속 기계 돌리는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하는 근로자인데 젊은 근로자였어요. 어느 날 그 근로자가 야간에 작업하다가 딱 발견된 상태는 세탁기 그가 뭔가 덤 문이 딱 열려 있고 그 상체만 그 안에 들어간 상태로 사망해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교대 근무자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119가 왔을 거고 응급조치 했을 거고 응급조치 했을 때 이미 사망했고 병원에 갔을 때는 입 안에 이제 플라스틱 이물질이 한 거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냉매제이기 때문에 목에 냉매제도 이게 화상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단순히 질식에 의한 뭐 그런 게 들어가 목에 화상이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질식사 같다 이렇게만 추정이 나왔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산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업무상 사고 때문에 산재는 문제 없는데 이게 이제 산안법상 어디에 위반되는지 잠깐 사인이 안 나오니까 이게 이 사람이 어떤 개인적으로 심장사일 수도 있잖아요. 급성 심장사 이유도 없이 갑자기 심장 확 멎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역학조사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역학조사 제가 신청했죠. 역학조사를 제가 그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산업안전공단으로 이첩을 해요. 노동부에 허가를 받고 노동부가 조사 이거는 역학조사 필요하면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이게 사건이 되고 산업안전보건공단 그 연구원들이 이제 직업환경이죠. 그분들이 이제 역학조사 나가는 거예요. 역학조사 나갔는데 처음에 딱 우리는 뭘 열심히 했냐면 저는 당연히 질소에 의한 질식 당연히 그 안에서 질소가 나오고 액화질소가 썼고 액화질소에서 뭔가 이 사람이 안에서 기계 고장났던 거기 뭘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하면은 그 질소가 밖으로 조금씩 넣은 거 인체에 의하지 않는데 순간적으로 탁 들어가면 호흡을 마비시키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마 뚜껑을 열면서 그 수리 과정 중에서 몸을 넣었다가 남아있는 질소가스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강제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역학조사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이게 노출 기준치보다 미만도 질체가 할 만큼 안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산업안전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진짜 의무사 그냥 말 그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그 역학조사할 때 직업환경이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저는 들어가자마자 가족 유가족하고 같이 그 동료고 최초 발견자 그 사람 동일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 이분 좀 인터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회사가 인터뷰를 허락해 가지고 딱 둘이 있는 공간에서 작업 공정, 작업 과정, 그 실제 몸을 상체를 안에 밀어 넣어서 작업할 과정이 있냐 없냐 있대요. 그게 제대로 이제 뭔가 안에가 뭐가 걸렸거나 안 됐을 때 한 번씩 또 청소하고 수리하고 점검할 때 상체를 밀어 넣는 경우가 아주 가끔씩 있대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알게 됐고 근데 역학조사 해보니까 실제 질소 노출에 의한 그걸로 기준치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환경에도 약간 그걸 추정하고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난 그거 포기할 줄 알았는데, 아, 그래도 그 지급한 경위가 다시 2차 한번 나가보겠다고. 나가서 보니까 이게 7대가 있으면 다 배관이 연결, 그 배관이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액화가스가 도는 연결. 다 밸브를 안 열고 일부만 튼 것 같아요, 보니까. 역학조사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노출 기준치, 다시 증상 가동하고 돌려보니까 딱 질식할 수 있는 수준에 그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업무상 질병 제외로 이게 질소가스에 한 중독 사망으로 이렇게 판명이 난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제가 딱 현장에 가면 제일 먼저 찍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질소가스에 대해서 취급 주의 이런 뭐 물질 안전 보건 표시가 다 있는지 없는지. 근로자가 그걸 알았더라면은 함부로 고장이 나면은 다른 방법을 써야지. 그 냉매제가 남아있는 질소가스 남은 상태에서 몸을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분명히 안전교육이 제대로 안 됐거나 이런 문구 경고 표시 대응 조치 요령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거나 이런 거죠. 이게 사고가 난 게. 그래서 그 뭐 밀폐용기 저장 탱크 같은 거 있죠. 뭐 오일 탱크라든지 그거 청소하는 게 대부분 하청업체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할 땐 산소 농도 측정해서 18분 이상 되도록 다 점검하고 안전관리자가 다 배치되고 혹시나 들어가서 이상 상태에 있을까 봐 밖에서 다 감시자가 또 작업자를 감시하는 감시자가 배치해놓고 그렇게 작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 인부 숫자가 적잖아요. 그렇게 감시자 안전관리자 둘 그게 안 되죠.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원의 측정, 그 노출 측정도 안 하고 산소 농도 측정도 안 하고 그러다가 사고 난 사례가 엄청 많죠. 그 용기가 있으면 모든 용기에 저는 표시가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교육도 거기에 대해서 교육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취급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조, 사용, 운반, 저장 작업에 배치된 근로자는 다 교육을 해야 돼요. 의무가 있어요. 그 교육 안 했으면 그것도 다 사업안전보건법 위반이죠. 또 새로운 뭐 물질이 도입된 경우에도 또 위에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다시 게시하고 다시 다 교육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제일 안 되는 게 이런 분야예요. 이제 아까 말했던 재래형 사고에 대해서는 형식적이라도 현장에서 좀 안전점검하고 뭐 구호도 하면서 안전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이런 물질 안전보건 위에 물질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이렇게 현장에서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게시 및 비치 방법 저렇게 근로자들이 잘 보는 곳에 산소탱크 뒤에 있으면 산소탱크 취급 주의사항부터 위해 물질 뭐 그런 정보가 저렇게 보건자가 딱 다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위험한 곳에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교육은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정보가 변경된 경우 항상 해야 돼요. 배치하게 되면 그런 위험한 곳에 배치하게 되면 그때도 해야 되고 아까 근로자 대표 요청 시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저 자료에 대해서도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회사가 제공해 줘야 돼요. 우리 회사에 어떤 위에 물질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게시하고 비치하고 있고 교육을 어떻게 시켰다는 걸 근로자 대표한테 확인 시켜줘야 될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명확하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인데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거 여기가 진짜 노동조합의 참여가 아주 필요한 분야예요. 위험성 평가는 이건 어떤 거냐면요. 모든 사업장에는 다 위해 위험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갖다가 사업주가 미리 우리 사업장에는 이런 위해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우리 사업장 스스로 그 위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감수하기 위한 조치 계획을 세워보는 게 위해 위험성 평가예요. 이걸 이제 국가에서 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아직 처벌 규정은 안 됐어요. 앞으로 이제 처벌 규정이 생기겠죠. 지금은 약간 시범 사업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100인 이상 사업장은 이걸 이제 하도록 돼 있는데 위험성 평가 참여해 본 분 있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제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제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안전이나 보건 파트는 국가에서 강제로 한다고 해서 절대 이게 그 긍정적인 효과가 안 나와요. 사업주가 스스로 하려고 할 때 이게 실제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사업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열어준 제도가
위험성 평가예요. 저기에서 위험만 뭐 거기 놓았다해서 처벌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스스로 체크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고 아주 당장 위험한 거는 시설 개선하고 그렇게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그 기록을 보존하도록 3년간 보존하도록 두고 있고요. 그럼 이런 위험성 평가 누가 해야 되느냐? 사업주가 하는데 핵심은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 대상 작업 근로자까지 다 같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끼리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로자 스스로가 내가 한 작업에서 위험한 요소가 뭔지 스스로 찾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작업해보니까 톱날 여기에 손도 다칠 것 같고 여기가 좀 덮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덮개가 없어가지고 언제든지 위험성이 있고 지나는 통로에 항상 전선이 있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문이 너무 낮아서 문에 부닥칠 수도 있고 문이 비상시 도망 놓아야 되는데 문에 뭐 그 자재 도구가 있어서 탈출하기 힘든 상황이 있고 이런 위험 요인을 작업한 근로자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가 다 같이 그런 유해 요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훈련인 거예요. 위험성 평가가.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거돼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연도에 목표를 정하고 또 제거하고 이건 정말 노사가 같이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지금 노조 참여란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참 아쉬운 거예요. 항상 산업법 쪽에 법 제도 연구회사 사람들이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 거의 생각 안 한단 말이죠. 제가 보면 노동조합이 조금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은 이건 큰 비용 안 들이고 엄청나게 관리자가 직접 잡으려면은 잘 찾기 힘들어요. 이게 워낙 많게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잘 알잖아요. 내가 작업하는데 내가 뭐가 위험한지는 제일 잘 안단 말이죠. 그 사람들 다 참여시키고 같이 그중에서 급한 건 먼저 원래는 물론 해야 될 게 많겠지만 원래 가장 위험하고 가장 급한 건 먼저 우리 개선해보자. 그럼 엄청 좋은 제도거든요. 평가 절차는 이제 쭉 있는데 평가 대상은 먼저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 중에 위험 요소를 먼저 쭉 찾아보고 그걸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위험성을 추정하는 거예요. 위험성 추정은 많이 발생하는 거, 발생 횟수.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게 제일 위험하죠. 그죠? 어쩌다 한번 나는 사고는 당장 급한 게 아니지. 근데 재해가 이런 사고는 많이 날 수 있는 사고. 뭐 전기 업종은 감전이 제일 위험하겠죠. 발생 횟수와 그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입게 되는 피해 정도. 그러자 약간 다치는 거하고 아주 중경상을 다칠 수도 있는 거죠. 그 곱한 거예요. 위험성 추정은. 발생 횟수와 그 재해가 발생해서 입게 될 피해가 곱했을 때 그럼 얼마나 크냐 이걸 이제 조합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큰 위험성 먼저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허용 범위 내에 이 정도까지는 뭐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다음 연도 하고 아 이 정도는 당장 우리가 개선해야 돼. 이건 당장 크게 근로자가 다칠 사안이야. 그렇게 위험성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감소 대책 수립하는 거예요. 감초 대책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뭐 완전히 그 위험한 기계를 제거할 거냐 아니면은 공학적으로 뭐 어떤 뭐 환기구를 설치할 거냐 이런 대책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갖다가 기록 보존하는 거예요. 위험 요인은 아까 다 설명했죠. 기계기구 설비로부터의 위험, 폭발 인하로부터의 위험, 전기열 에너지 등의 위험, 작업 장소 위험, 작업 행동 그의 위험, 그 외의 위험 요인, 그 위해 요인은 원재료, 방사선 뭐 이런 것들. 저것들 저걸 가지고 찾아내면 돼요. 먼저 야 우리 사업장에 기기기구 설비 중에 위험한 게 뭐가 있을까? 같이 찾아보자. 찾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장 중에 폭발, 인하 그렇게 발생할 물질이 뭐가 있지?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취급될지. 그다음에 우리 사업장에 고온 뭐 또는 아주 저온 냉각 또는 전자파 또는 방사능 또는 뭐 감전 위험 이런 게 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위험 요인 한번 찾아보자. 작업 장소 중에 추락하거나 뭐가 물건이 떨어질 수 있거나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자. 작업 행동 중에 근로자들이 무리하게 아주 억지로 힘을 쓰거나 그렇게 또는 작업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 작업 순서를 안 지키고 있는 거, 작업 공정에 위반돼서 작업자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작업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 그걸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 순서를 쭉쭉 찾으면 이제 우리 사업장의 위해 위험 요인들이 대부분 다 찾아지죠. 그래서 위험성 감소 대책은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안전보수하고 보호 착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제일 마지막 단계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위험 사고 날
위에 위험요인이 있으면 제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거. 근데 너무 고가의 기계고 비싸고 그거 제거하면 당장 생산에 큰 문제가 있다면 좀 덜 위험한 걸로 이제 대체하는 거. 대체도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위험하지 않게끔 또는 저감하는 장치를 뭐 진동기계면은 진동이 저감되는 장치를 기계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배출가스가 많이 나온 거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단다든지 그런 공학적 조치를 해보는 게예요. 뭐 연동 장치를 단다든지 국소 배기 장치를 단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거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적 대책 사업장의 작업 절차를 좀 바꿔보자 공정 개설 바꿔보자 덜 위험한 걸로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근로자 개인 보고 마지막 생존시키는 거기 때문에 개인 보고 착용 지도를 철저하게 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작업 순서가. 근데 우리는 사고 나면 항상 보고 먼저 따지잖아요. 저건 안 중요한 거예요. 저거 차고 착용한 데서 사고가 나는 게 안 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앞에 게 먼저 조치가 안 되면은 보고 착용한 데서 추락한다고 해서 뭐 덜 다칠 뿐이지 사고 난단 말이죠. 이 순대로 감소 대책을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 제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 사업 안전 공단에서 시행하는데 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만 참여할 수 있어요. 대기업은 우수 사업장 인정 안 해주고 그래서 인정해주면 3년간 유효기간 또 인정해주면 산재보험률도 낮춰주고 위험성 감소 대책 뭐 시설 개선하거나 기계 바꾸고 이럴 때 정부에서 보조금, 융자금도 지원해주고 되게 혜택이 많고 좋아요. 뭐 저런 거 하자는데 기업에 돈 벌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우리 근로자의 안전도 지키고, 회사는 정부에서 융자 받고, 국가 돈으로 이렇게 위험 기계 바꿀 수도 있고. 이건 노사가 하기 너무 좋은 거죠, 이게. 협력 사업으로. 꼭 그 사용자와 대립적인 관계 있을 필요 없이. 이런 걸 같이, 노사 같이 추진하면 제가 보면 정말 효율적인 재해 감소 대책이 될 수가 있거든요.